자, 손 잡으시고. 야, 결혼하자. 지금 헬스에 2년 동안 하신 분, 친하게 네. 하신 분이에요. 지금 팔띠. 이 형님은요? 술을 20년 동안 드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지금도 술을 좀. 자, 보기보다 목걸이가 굉장히 얇아요. 예. 자, 손 잡으시고, 자, 손목 조금만. 서면에서 주말마다 안 하고 딴 데도 하지. 이제부터 버스킹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구두님. 시작! 오. 저 여기서 아까 살아났거든요. 자, 오늘도 엘보파운드. 엘보파운드. 와. 이분은 질 것 같은데 이게 이걸로 딱 땡기시네. 와, 잡초 같네요. 잡초네. 세기시네. 밟아도 밟아도. 예. 와. 자,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세기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예, 아. 예. 오른쪽 볼 리치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빨간색 구두님 인터뷰죠. 그만해라 임마. 이쁜 거 안 봐 나도 임마.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빨간색 구독도 없나? 없네요. 자, 일어나요. 자, 다칠 것 같으면 그만입니다. 자, 이 형님. 또. 와. 후계 왕자. 야, 이분한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힘 다 뺀 것 같은데. 예. 자, 다음 우리 오른쪽 하실 분. 어, 나오세요. 이야. 자, 자, 손 잡으시고, 아, 손 잡으시고, 준비 시작. 자, 와, 야. 야, 근데 다 풀리셨는데도 잘하셨어. 와, 근데 일반 사람보다 목이 한 두 배 정도 길어요. 네. 와,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이게 안 배우셔서 그래요. 아, 네.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약하죠. 아, 네. 이렇게 다 붙여서 하는 건데, 그 팔씨름, 거제폭격기 네. 강좌라든지 검색하죠. 팔씨름 검색하시면 잘 배울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팔 괜찮으세요? 출전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예. 다른 분들은 2연승 빠르게 했는데 이분은 계속 고수만 만나고 예. 이분 오늘 거의 제가 볼 때 오늘도 어, 형 나오세요 형님. 야, 오, 어, 예. 거지 아니고 거제입니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어, 야, 팔씨름 유명하세요. 아, 근데 저번에 오셔가지고 팔씨름 했는데 유튜브에 본인 안 올라왔다고 저한테 방금 짜증 부렸습니다. 아, 제가 단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님, 그 형님 닮으셨네, 연예인. 그, 울랄라 세션. 어! 그래, 울랄라 세션. 그 사람 아니고. 울랄라 세션에서 삐살이 많이 냈던 분. 이야. 와, 근데 이분 굉장히 파이팅이네. 오! 야, 이분 여러분들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우와. 와. 재질 좋네요, 옷. 야, 맞죠. 나도 그 생각했는데. 자. 현장에서 보는 중. 아, 땡콩님 어서 오세요. 이게 여기 돼 있다고 지는 거 아니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다치게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동 시킬 거예요. 자, 아프리카 BJ는 여러분들 이런 제품의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신 BJ도 이거 보고.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그렇지, 계속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거 준비 시작. 와. 와.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오케이. 와, 세다. 세다. 아. 세시요. 가자. 지금 나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야. 얘기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봐. 삼촌한테 어떻게 되세요? 존나 노노. 됐나? 정말. 오케이. 점령세. 오케이. 맞습니다. 현재 지금 주위에 있는 잘하는 색상들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이. 오, 형님,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어, 오, 놀래라. 자리수에 받으러 오신 분이 잘났네. 아니, 근데, 30초만. 아니, 형님, 인터뷰 가능합니까, 형님? 어. 형님, 기가 엄청 크시죠? 형님. 화이팅입니다, 형님. 어, 그럼 왜 나오셨나? 여러분들, 장난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서 더 이상의 멘트는 삼가겠습니다. 자. 야, 우리 울랄라 세션 형님. 울랄라 세션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업으로 끄겠습니다. 내일은 안 해요. 내일은 쉬어야죠. 파울로 처리합니다. 이거 빠지면 파울로 처리하고 두번 되면 아웃될 거고. 야. 이게 여기 돼 있다면 이기고 지고 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준비. 조금만 형님. 여기 손목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케이. 시작. 오, 아.
야, 인터뷰. 오케이. 자, 우리 형님이. 잘 안 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형님.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자, 잠깐만요. 마지막 5연승, 무슨 하시겠습니까? 오늘, 자, 여러분들, 그러면 5연승 하시면 제가 스폰 받고 있는 화장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연락 좀 주세요. 아, 받을 테니까. 갑니다. 그, 상품 갈게요. 자, 여러분, 제가 화장품 드릴게요, 화장품. 자, 이거 또 30초. 아니, 힘드시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엄청 세시거든요, 지금 현재. 아, 내가 목소리 좀 나오면 여러분 소리도 치고 할 건데, 아,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예요. 자, 같은 경우에 김지가 못하시면은 아웃 처리할 거고, 이게 여기 된다고 해서 이기고 저도 별로 관심이 아니에요. 같은 경우에 이기게 되면 제가 멈출 겁니다. 준비! 시작! 자, 5연승 갑니다! 야! 친구의 멋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야! 어떻게 멋있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 아, 친구끼리? 요! 아, 친구는, 아, 이거 번외 경기죠? 어, 예. 지금 5연승을 하셨고. 와, 친구끼리면, 저, 너희들끼리 술집 가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와, 5연승 하셨어. 5연승 하셨습니다. 자, 5연승 하셨거든요. 기대됩니다. 지금 이번에 다섯 번째 경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자, 설명 자주 해요. 연락 주세요, 카톡으로. 조금만. 시작! 오, 오, 야, 이분 뭐야? 우와. 오, 뭐야? 야, 이분 훨씬 배웠군요, 이거. 잠깐만요. 아니. 추적 같은데요. 만약 지는 건 너무 추적 같은데요. 아니 왜 지고 나서 점프를 하셨죠? 짠! 따라온 겁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연습을 하시고 또 이분도 좀 세시니까. 근데 다 친구 아니에요? 친구죠. 남진이 이분 이거죠. 남진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빨리 끝나. 그래서 가야 되고. 아, 그래서 빨리 끝냈구나. 가톡 632의 228입니다. 632의 228이. 연습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야, 우리 울랄라 세션, 울랄라 세션 형님은, 형님, 올려주세요. 번호 좀 받으세요. 제가 상품 보내드릴게요. 어, 알겠습니다.